태국의 아유타야입니다. 아유타야. 근데 아유타야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이미지가 마하타샬에서 그 불상 얼굴이 이렇게 나무에 가려진 그런 거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단체 손님 엄청 많아요. 아유타야의 어떤 뭐 랜드마크가 된 거죠. 그 CM님 뭐 이런 것처럼 나무가 불상 얼굴을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여기는 좀큰 절은 들어가는데 한 4천원? 5천원 좀 줘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 CM님 같은 크메르 문화가 좀 많죠. 전에 다음 이런 그런 말을 했는데 이런 거 째들에서 이런 건 사실 스리랑카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건 이제 약간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저 수메르가 아니고 뭐야? 그 힌두에서 나타내는 그런 거잖아요. 힌두 문화잖아요. 요런 거는. 그래서 여기 약간 힌두 문화, 크메르 문화랑 불교가 섞여 있어요. 이게 제일 유명해요. 이게 제일 유명한 거지. 좀 무섭기도 하고. 다시 놀래라. 좀 무섭기도 하고. 이거 보려고 대부분 사람 여기 대부분 많이 와요. 저도 뭐 이거 보려고 여기 갔고. 그래서 여기 막 누가 찍어줬네? 워낙에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누가 저를 찍어준 것 같네요. 요거예요, 요게 여기 이제 크메르 문화, 힌두 문화입니다. 이런 것이. 뭐야? 그 이제 아까 이거 그 이제 나무에 얼굴 가려져 있는 거 있죠? 아, 요거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제디고, 요런 건 제디, 요런 건 그냥 제디거든요. 근데 힌두에서는 요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메루산이라 해가지고 뭐 진리의 산이라 하는 그런 메루산. 엄청 컸겠죠. 이거 사람 이래 작으니까 이거 얼마나 규모가 컸겠어요. 부처님 머리 없는 거는 아마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이거 옛날에 그 캄보디아에 가면 머리 없는 불상이 많은데 그 태국 애들이 다 가져갔다는데 그건 농담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큰 아마 큰 이렇게 메루산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느냐 옛날에는 얘들이 아 얘들 중국 애들 시끄럽다 진짜 요즘은 별뭐 그리 시끄러운 애들 아닌데 이때만 좀 옛날이거든요 이게 십몇 년 전이니까 너무 시끄러웠어요 쟤들 근데 요 보세요 요런 게 이제 이게 힌두 문화고 앞에 있는 불상은 또뭐 인도 문화니까 짬뽕이 돼.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유타야를 대표하는 문화가 됐는데 아유타야에 되게 볼거 많아요. 박물관도 많고 스쿠타이도 정말 볼거 많았고 아유타야 스쿠타이가 더볼게 많아요. 아유타야보다 혹시 갈일 있으면 강력 추천입니다. 끝났나? 사진 왜 이리 없어?